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부에서 학수위팀장을 맡고 있는 시종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봄학기 의학 웨비나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앞서 저희가 2023년부터 2024년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업로드가 되었고, 단순히 의학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생리학, 그 다음에 해부학 같은 이런 학문들도 굉장한 많은 업데이트가 있어서 오늘 그러한 컨텐츠들을 교수님들께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LMS에다가 심으실 수 있는지까지도 보여드리는 웨비나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슬라이드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바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조부 컨텐츠가 어떤 것들이 있고, 교수님들께서 어떻게 자료들을 찾으시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지금 제 화면이 잘 보이시는 줄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웹사이트인데요. jobu.com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관 이메일로 회원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리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화면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기관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만약에 계정이 없으시다면 계정 만들기를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꼭 기관 이메일로 로그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독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구독이 이제 기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관 이메일이 인증이 되셔야지 접속이 가능하시다는 점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을 마치셨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우선 저희 컨텐츠에는 연구, 그다음에 교육이라는 두 가지 큰 섹션이 있는데요. 저희 조부는 아시다시피 원래는 저널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13가지 여기서 보시면은 의학 과 관련한 저널도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널 같은 경우에는 보시기 굉장히 간단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당되어지시는 그런 학문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열람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또 검색도 가능이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CT라는 하는 입력을 하시게 되면 저널 이런 식으로 뜨게 되고요. CT와 관련된 모든 저널들이 왼쪽에 뜨게 되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조부에 많이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잠깐 보게 되시면 스펙트 앤 시티 해서 이제 시티의 개념적인 설명들부터 해서 어떤 것인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스펙 시티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에 대한 개념 설명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개념 설명도 같이 도와드리고, 실제 실험 영상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직접 학생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조구 영상을 보시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네, 보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고 있는 영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도 설명이 되어서, 사실은 정말, 학생들이 정말 시각화 자료를 보고, 조금 더 쉽게, 네, 공부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모든 영상들이나, 자료들은 다 박사 이상의,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랩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육 자료고요. 지금 모든 자료들은 네, 박사 이상의 그 관련 학문들에 대한 박사들의 검증을 다 거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훨씬 더 퀄리티는 사실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까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검색하기 기능이었고요. 다시 이제 처음부터 돌아가서 뭐 CT, 뭐 MRI도 검색이 가능하실 거고요. 네,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메이징에서 이런 식으로 MRI 관련된 모든 영상들이 네,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저널이 있고 저널에 해당되시는 게 필요하시다면 저널에 들어가셔서 찾아서 사용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찾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검색하기 눌러서 검색하기 기능을 이용하셔서 키워드 입력하시고 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오늘 제 교육 섹션에 들어가게 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10가지의 네, 코어라는 10가지 교육 컨텐츠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 컨텐츠는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조부 코어라는 섹션, 그 다음에 사이언스 에듀케이션이라는 섹션, 그 다음에 랩 매뉴얼 섹션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 섹션이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조부 코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분 이내로 되게 짧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개념 설명을 끝내놓은 상품이고요. 실제로 전 세계 생물학 기준으로 전 세계 10종 이상의 교과서들의 개념을 네,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CT 이미지 잠깐 보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시면 지금 보시는 상품이 코어 상품이신데, 네, 이런 식으로 더빙이 완료된 상품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더빙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을지언정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CT 이미지에 관한 개념을 1분 10초 안에 끝내는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배속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코어 상품이라고 해서 저희가 개념을 한 3분 이내로, 최대 길게 해도 3분 이내로 이런 식으로 개념 설명을 끝내놓는 영상을 이제 코어 상품이라고 하고요.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교수님들께서 수업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자료가 이 코어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실은 텍스트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죠. 이런 식으로 PET 검사에 관한 영상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네, PET 검사 같은 경우도 1분 30초로 사실은 이렇게 개념 설명을 끝내놓은 걸 보실 수 있을 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교육에 들어가셔서 코어 상품으로 들어가셔서 해당되시는 뭐 아나토미 앤 피지올로지 하면은 생리학과 해부학이죠. 네. 이런 것들을 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여기 클리니컬이라고 들어가게 되시면 교수님들께서 한 번에 다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의학과 관련된. 그래서 아까 보셨던 아나토미 앤 피지오 같은 경우에도 코어 상품으로 이렇게 여기에 카테고라이즈가 되어 있고요. 널싱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널싱 프로세스 에 보시게 되면 뭐 크리티컬 띵킹 같은 거나 경우나 아니면은 펀더멘털 널싱 프로세스에서 실제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네, 이런 식으로 영상화 시켜 놓은 거고요. 보시게 되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네, 개념을 1분 18초 만에 네,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클리니컬에 들어가게 되시면 또저 이번에 사실 약학 계열도 굉장히 크게 개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양리학, 네, 양리학 같은 경우 그리고 저희 화학, 생물학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예전부터 강점이 있던 학문들이라서 그와 또 강력한 연관이 있는 양리학도 이렇게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실습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클리니컬 스킬이라는 또 이러한 자료들도 있는데요. 보시게 되시면 신체 검사, 한국말로 신체 검사고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 해서 네, 어떤 식으로 이런 어깨에 뭐 건염, 힘줄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것 에 대한 정말 실질적인 환자와 함께 이제 하고 있는 이러한 영상들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커스 이거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계에 대한 설명도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실제로 나오는지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에 관해서도 기계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이 여기 보시게 되시면 사이언스 에듀케이션이라는 영상입니다. 사이언스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코어 상품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실생활에 적용이 될수 있는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조금 길지만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자료고요. 여기서 보시면 사이언스 에듀케이션 들어가서 임상 기술 들어가셔도 방금과 같은 화면에 도달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도 있고 칸투토미 네. 이런 식의 수술 기법 어쩌면은 네, 의학에서 배우실 수 있는 네. 그러한 임상 기술들을 실제 실험,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바로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보셨던 사이언스 에듀케이션입니다. 랩맨유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 영상 같은 경우인데, 사실 의학 같은 경우에 이런 실험보다는 사실 이 실험 랩맨유얼은 바이오나 케미스트리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학 관련된 거는 코어와 네, 조금 사이언스 에듀케이션 두 가지에만 지금 집중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클리니컬에 들어가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아나토미 앤 피지오 같은 경우에 또 널싱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수 리소스 센터라고 왼쪽 빨간색으로 들어가게 되시면 여기도 또 클리니컬이라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 클리니컬 상품에 보시게 되시면 메디컬 사이컬러 메디컬 피지올로지에서 가이튼의 메디컬 가이턴의 의학 생리학, 네, 간홍의 의학 생리학, 그다음에 하퍼의 이제 생화학, 네, 이런 식의 교과서들 또한 이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 조부 상품에 들어가셔서 교수 리소스 센터라고 있습니다, 교수님. 무조건 로그인은 되어 있으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수 리소스 센터 들어가게 되시면 여기 보시면 비디오스 맵투유 텍스북에서 네, 텍스트북에 관련한 네, 섹션이 있고 여기서 클리니컬을 클릭하게 되시면 네, 이런 식으로 가이튼의 의학 생리학, 그다음에 간홍의 의학 생리학, 그 다음에 하퍼의 네, 생화학까지 그렇게 보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홍의 의학 생리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교과서 차례에 맞게끔 저희 조부 영상들을 전부 매칭을 시켜 놓은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 가이튼의 생리학 같은 경우에 챕터 39번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챕터 1번부터 네, 챕터 1번에 해당되는 모든 조부 영상들은 이런 식으로 챕터 순서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챕터 1번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시게 되시면 뭐 33번 챕터 33장에 가도 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간홍의 의학생리학 같은 경우를 지금 현재 강의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저희 조국 컨텐츠에서 원하실 때 원하시는 챕터에 들어가셔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MRI도 있고 정말 이 개요에 맞게끔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가이튼이었는데 간홍이었는데 가이튼 같은 경우에도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가이튼의 생리학, 의학 생리학을 네, 이런 식으로 그 목차에 맞게끔 구성을 해 놨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퍼 생리학 같은 바이오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도 또 이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건 클리니컬만 사실은 보여드렸는데 올 텍스트북 같은 거 보시게 되시면 사실 의학 과목도 물론 많이 가르치시겠지만 생물학과 또 생물학 화학 기초 과목들과는 또 떼어놀 수 없는 논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생물학 같은 경우엔 캠벨 바이오부터 해서 네, 이런 식으로 모든 교과서들이 매핑이 완료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네, 생화학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뇌과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 리소스 센터에 오시게 되시면 다시 한번 교수 리소스 센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수 리소스 센터 왼쪽 상단에 빨간색으로 클릭하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에 임상 의학이라고 있습니다. 임상 의학 클릭하게 되시면 네, 이런 식으로 또 그런 장기 개개인에 맞춰서 덴티스트리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뭐 메디컬 아나토미라고 보시게 되시면 네, 아이 익잼부터 해서 넥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서지컬 프로시저도 있습니다. 온컬로지에서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저널이 거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또 여러 가지 참고용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조브의 의미가 General Visualized Experiment에서 네, 실제로 정말 실제 일어나는 것을 시각적으로 시청을 하고 교육을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일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사실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많은 교수님들께서도 동의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많은 교육 자료들을 받아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것들 이렇게 컨텐츠가 많은 건 알겠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실제 수업에서 사용을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LMS에다가 실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조부 사이트에 와서 교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니컬 클릭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 아나토미 앤 피지오를 들어가서 네, 이 CT 파일에 대해서 한번 싣고 싶다라는 만약에 이제 생각이 드시게 되시면 네, 이 파일을 클릭하게 되십니다. 그럼 여기 클릭하신 부분에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임베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교수님. 임베드란 버튼을 클릭하게 되시면 모든 영상에는 왼쪽 하단 아니면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임베드 버튼이라는 모든 버튼이 있게 됩니다. 임베드라는 건 이제 옮겨 심다라는 뜻인데요. 이것들을 교수님의 수업에, 그다음에 교수님 실험실에 옮겨 심을 수 있다라는 거를 네,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시면 copy embedded 코드라고 해서 여기 보시게 되시면 이것들이 다 HTML 코드입니다. 이거를 LMS에 옮겨 심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보드 실제 블랙보드고요. 여기 보시게 되시면 코스에 들어가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교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과목명이 적혀져 있을 건데 클릭을 하게 되시고 네, 여기 왼쪽에 컨텐츠가 있죠. 컨텐츠 클릭하시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빌드 컨텐츠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아이템을 클릭하게 되시면 좀 공유가 안된것 같습니다. 아, 네. 공유가 됐네요. 그래서 코스에 들어가게 되시고 여기 들어가게 되시면, 가르치시는 과목에 들어가게 되시면, 컨텐츠에 들어가셔서, 네, 빌드 컨텐츠에 화살표 방향이 있습니다. 이거 아이템 클릭하게 되시면, 이거에 해당되는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소스 코드라고 불리는데, 네, 이러한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있게 됩니다. 모든 LMS의 통용이니까 만약에 블랙보드가 아니시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시면 여기에 그리고 붙여넣기 해주시고 Save 버튼 눌러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밋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이건 나머지는 뭐 제가 기존에 올려놨던 컨텐츠들이고 이런 식으로 주부 화면에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영상이 실리게 되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시면 교수님께서 한번 올리셨을 때 학생들이 또 편하게 와서 보실 수 있고 따로 학생들은 조부에 로그인이 없이 그냥 그대로 바로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셔서 가능해서 만약에 이제 계정 같은 경우에 언리미티드 액세스가 가능하신 교수님들도 계실 텐데 그 권한을 학생들한테 뭐 주실 순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엠베드라는 버튼을 이용하게 되시면 그 영상에 한해서는 네, 언리미티드 액세스가 된 거기 때문에 학생들은 로그인 필요 없이 조부 자료에 접속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것이 있다고 하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따로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학 관련 컨텐츠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돼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네. 뒤에 이제 질문 있거나 하시면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